안녕하세요. 오늘은 국세청 교수진들과 함께하는 교수법 역량 강화 과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웹엑스를 이용해서 4시간 동안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늘도 즐겁게 소통하고 오겠습니다. 안녕. 예, 어떤 강사로 좀 보여지고 싶은지를 3번에다 써주시면 될것 같아요. 어려우시면. 네. 그리고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 생각보다 내 첫인상을 사람들에게 들어볼 일이 많이 없어요. 왜냐면 내가 물어보지 않으면 잘 사실 말안 해주고요. 굉장히 좀 오지랖퍼들은 또 말해주기도 해요. 너 있잖아, 첫인상 이랬잖아, 이런 분들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잘말안 해주거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버리면 그 첫인상이 좀잘 이렇게 잘 생각이 안 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자꾸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셔야 돼요. 나이 색깔 옷 입으니까 좀 어때? 좀 밝아 보여? 뭐 이런 것도 좋고요. 이런 스타일 해보니까 어때? 나 이런 헤어스타일 좀 어울리는 것 같아? 이런 것도 좀 물어보시고. 왜냐면 이미 우리 곁에 오래 있었던 사람들이라 첫인상을 물어보는 건좀 한계가 있고요. 나이가 좀 어울리는 이미지를 좀 찾아가는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가급적이면 강사로서의 첫인상은 차가운 거랑 따뜻한 것 중에 어떤 게 좋을 것 같아요? 차가운 거 1번, 따뜻한 거 2번. 하나, 둘, 셋. 착한 것보다는 부드러운 이미지가 좋을 것 같고요. 그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첫 번째 이미지에 해당했다면 두 번째 이미지로 가기 위한 약간의 변화, 교수진들이 할수 있는 질문법이 좀 있습니다. 처음에 초반에 이 교수가 어떤 질문을 던지느냐에 따라서 청중의 마음이 열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질문법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릴 텐데요.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식사하셨나요? 자, 이것은 닫힌 질문일까요? 열린 질문일까요? 1번 닫힌 질문, 2번 열린 질문. 하나, 둘, 셋. 그렇죠. 자, 그러면 이것을 열린 질문으로 바꾸면 여러분 한 거였나요?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뭐 이런 여러 가지 방식의 질문들이 좀 있는데, 처음에 간단한 질문을 마음이 점점 열리면서 참여도가 좀 높아지기도 하고요. 강의를 하실 때 어떤 질문이 첫 질문으로 가장 좋을 것 같은지 우리 질문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오, 너무 잘하고 계세요. 지금 함과 동시에 이제 점점 참여도가 높아지면서 이렇게 질문과 함께 1번인가요? 2번인가요? 하나, 둘, 셋. 뭐, O, X,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비언어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시면 비언어와 함께 언어도 나중에 채팅창도 이용을 하실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유도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어려워하지 마시고 이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이 청중들이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분위기로 집중도를 유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몇 가지 오프닝 기법을 좀 설명을 해드릴 텐데, 그것도 좋고요. 청중의 마음을 얻는 거죠. 그리고 주제와 관련된 이슈로 시작을 해보는 건데,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 TV에서 그 세금 체납하시는 분들, 그분들 집에 찾아가는 그런 장면 보신 적 있으시죠? 혹은 혹시 운전하고 가시다가 번호판이 없는 차본적 있으신가요? 오늘은 왜 그런 상황이 되었는지, 그런 사람들에 대한, 그리고 그 관련 법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하시거나, 혹은 주제와 관련된 간단한 퀴즈. 제가 퀴즈를 한번 내볼게요. 여러분도 한번 맞춰보세요. 또 간략한 소개, 그리고 소개에 대한 또 질문법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청중들의 집중도를 좀 유도하는 거고요. 청중의 마음을 좀 열어서 그들이 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반을 좀 다져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시작할 때 오프닝을 잘 해두면요, 스토리텔링하고 클로징 할 때도 우리 강사나 교수진의 어떤 방향성을 좀잘 이끌어 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같이 연습을 한번 해볼 텐데요. 소통하는 방법 소개해드렸고, 지금은 이제 청중과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화법을 좀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상황이 있겠죠. 청중이 내가 준비한 요소들을 또 전달해드린 말을 정확하게 잘 이해하셨을 때, 그리고 반대로 나는 A라고 말했는데 B라고 이해하신 경우도 있어요. 그쵸? 이렇게 두 가지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들과 좀 소통해야 되는지 그것을 좀 한번 알려드려 볼 텐데, 먼저 내가 A라고 말했을 때 A라고 잘 알아들었어요. 그쵸? 잘 이해가 됐어요. 그러면 번호를 써주시면 돼요.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하셨는데, 누구한테 들으셨어요? 이렇게 팩트 체크를 하게 되는 순간 청중과 나는 굉장히 멀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에서 뭔가 부정적인 상황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달한 말을 제대로 잘 이해하지 못했을 때, 그럴 때는 어떻게 우리가 소통을 해야 되는지 알려드릴 텐데요. 그들의 생각을 일단은 수용하고 인정해 주신 다음에 제대로 된 말을 전달해 주시면 돼요. 근데 그거 아닌데, 잘못하셨는데, 어디서 들으신 거예요? 이렇게 이제 하시면 안 되고, 그죠? 아,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아, 그렇게 이해하실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뭔가, 그러나 세상에 너무 잘하셨어요. 이렇게 부드러울 수가 없으면 여러분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와, 네. 지금 우리 선생님이 너무 잘하시는 바람에 김나연 선생님이 웃음이 빵 터졌습니다. 자, 그러면 김나연 선생님도 한번 해주세요. 너무 지금 즐겁게 웃으셨어요. 한번 해주세요.
아, 잘하셨어요. 여러분 박수 한번 내주세요. 자, 여러분 근데 이거 자칫 잘못하면 굉장히 아,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것도 안 돼요. 아시죠?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네. 진짜 진심으로 공감해 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우리가 이 교수진들이 또 강사진들이 주고 있구나. 내 이해도를 지금 체크하고 있구나. 혼자 가지 않고 같이 가려고 하는구나. 이런 마음이 좀 들 수 있도록 우리가 중간중간 체크하면서 스토리텔링을 해주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고요. 항상 제가 말씀드렸지만 시간 배분하는 거, 그죠? 주어진 시간을 오버하지 않도록 배분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갈 거예요. 클로징 하러 갑니다. 이제 스토리텔링까지 마쳤어요. 클로징은 시간을 지키지 않아요. 그런 프레젠테이션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마무리 시간에 급작스럽게 끝나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